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시작하기 전까지, 전날까지 좀 목소리가 조금 밝았던 것 같은데, 뭔가 목소리가 어둡네요, 제가 들어도. 막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드디어 3차 시험관 시술 결과를 볼수 있는 피검사 가는 날이에요. 근데 대부분 마찬가지 심정일 거예요. 처음 1차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기분 모르시겠지만, 뭐 2차, 3차, 고차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시험관 시술하고 나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임태기에 손을 대버리면 결과가 한 줄이 뜨면 피검사 가기 전날까지 기분이 우중충한 거. 그리고 근데도 보통 한 가닥 희망을 좀안 잃으려고, 아니 희망을 좀 갖게 되거든요. 당일날은 나오겠지, 당일날은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을 좀 사실 하게 되는데, 사실 당일날 아침인 오늘도 한 줄이 나오게 되면 사실 정말 피검사 가는 길이 너무 싫어요. 누구나 이제 고차수시거나 1차, 2차에 이제 시험관 한 번에 안 되신 분들은 이 심정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아침까지도 그래도 당일날은 나오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애초에 그런 감정 소모가 싫어서 애초에 피검사 가는 날까지 임태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실망하더라도 한 방에 하루에 실망하자, 미리 임태기해서 아니라는 거 알고 계속 며칠 기분 안 좋은 것보다 그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3차니까 이번에는 임태기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또 닥치니까 한 8일째 되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임태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하고 났는데 중간에 한번 진하게 세 줄짜리 임태기에 세 줄을 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해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더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도 1차 때 6일째, 이렇게 7일째인가 흐릿한 두 줄을 보고 나서 계속 흐려졌는데, 결국은 0점대가 피검이 나왔으면 차라리 낫는데 2점 몇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궁의 임신일 수도 있다 그래서 피검을 3차까지 받았거든요. 만약에 피검사 했는데 계속 2점대를 유지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검색을 해봤더니 항암제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나마 3차 때 도태가 돼서 그냥 떨어져 나간 거라고, 약은 안 먹어도 되고 쉬었다가 이제 2차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도 중간에 세 줄짜리 임태기에 세 줄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까봐 불안한 거예요. 어차피 안될 거면 0점대로 깨끗하게 끝나는 게 낫는데, 어설프게 10 미만의 숫자가 계속 나오면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계속 피검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시간들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태몽 꿔서 이번에는 되겠지, 엄청 희망에 부풀어서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어떤 꿈해몽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임신 꿈하고 태몽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무슨 말이지 하고 몇 번을 다시 봤는데, 임신 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나 뭐 어떤 동물이 나왔을 때 나한테 안기거나 물거나 이렇게 품에 안아, 그러니까 내 손에 터치가, 내 몸과 스킨십이 있어야지 임신을 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몽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임신을 안할 수도 있고, 그냥 아이의 미래에 대한 운명 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래서 1,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애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몽이고 뭐고 안 믿기로 했어요, 솔직히. 근데 카페 글도 보면 태몽을 막두 번, 세 번을 꿨고 주변에서도 꿨는데 시험관 바로 안 되신 분이 꽤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긴 나오는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피검 가는 길인데 정말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를 꾸역꾸역 대충 세수만 하고 나왔어요.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9시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인데, 하늘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뿌연지
항상 가는 지금 이 길이 항상 몇 번 영상에 나왔지만 되게 하늘이 맑았는데 오늘따라 하필 또 하늘이 뿌예요. 구름 한 점 없이. 아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진짜 이런 시간이 진짜 시험관하고 나면 제일 힘든 시간일 거예요. 제가 힘든 점이란 영상에도 올렸는데 금방도 어젯밤에 카페에 남겼던 글에 이제 피검 가는데 저 임태기 한 줄이라 아 좀 속상해서 글 하나 남겼는데 아침에 또 눈 뜨니까 댓글이 몇 개 달렸어요. 자, 본인들도 오늘 아침에 피검하러 간다. 근데 아침까지도 한 줄을 봤다. 그냥 가기 싫다. 화장실에서 울었다 등등. 근데 그 댓글이 정말 대수롭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댓글을 달고 있는 그분들의 심정도 나랑 똑같을 테니까 그냥 그 댓글 봐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휴, 이렇게 난임인 사람이 많나. 나는 안 돼도 다른 사람이라도 좀 되면 좋을 텐데. 근데 꽤 안 되신 한 방에 성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참 그냥 할 말이 없네요. 진짜 허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어떤 분들이 댓글이 달려요. 저 피검 당일날 아침까지 임태기가 안 나왔는데 피검 간당간당 통과해서 지금 뭐 9주차예요 8주차예요 뭐 이러신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너무 감사하죠. 왜? 한가닥에 또 희망을 심어주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나한테도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사람들처럼 임태기가 또렷한 한 줄이었는데 막상 가면 피검이 낮게라도 나가서 점점 피검 수치가 올라갈까? 아 나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거겠죠. 근데 오후쯤 이 전화가 피검 결과 전화가 오면 아마 그때 또 엄청 울거나 속상하거나 정신이 반 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차 수는 그래도 3차라 조금 정신을 차리려고 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내가 정신을 잡으려고 해도 호르몬제를 투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 감정 컨트롤을 정신적으로만 이겨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 피검사하고 오후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영상 뒤에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임선님, 오늘 피검사생 영어로 나왔는데 진짜 아닌 걸로 나왔고요. 네. 네, 과장님 생리하시면요. 바로 네. 내원하셔가지고요. 내막이 좀 얇으셔가지고 약 좀 다른 거 좀 쓰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네네. 네, 먹는 약 처방 받으시면서 저 습관성 유산 검사 좀 같이 하자고 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다음 달부터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한 달 쉬고서는 시작할 거고요. 이번 달에 지금 생리하시면 바로 오시는 거는 내막 때문에 약 처방이랑 네. 좀 검사 좀 같이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언제 가면 돼요? 생리 시작하시면 3일째 오세요. 3일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피검사 결과 내용이고요. 사실 이번에 태몽은 친정 엄마, 시어머니 심지어 태몽을 한 두 개, 세 개 꾼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렇게 꿔서 진짜 기대했는데 깨끗하게 여기 나왔고 뭔가 찹찹하긴 한데 뭐 태몽 같은 경우는 미리 꾸기도 한다고 하니까. 근데 막 화가 났다가 사실 엄청 우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차랑 2차 시험관 할 때는 너무 우울하고 사실 울었어요. 저번 영상에서처럼 막 울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아우씨 내가 병신인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남들은 1차만에 성공하신 분도 꽤 되던데. 그래서 좀 아까 막 미친 여자처럼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림으로써 다른 분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돼서 나중에 꼭 언젠가 성공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면 다른 분들도 힘을 얻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저런 생각도 했다가 사실 근데 유튜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 나이에 애기 갖는 게 사실은 더 저한테는 중요한 거긴 한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막 주문을 걸고 있긴 한데 화가 났다가 막 어이없어서 웃었다가 그냥
진짜 약간 반 정신 나간 여자처럼 반나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단 피검사 결과를 듣고 뭐 들어도 일단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아, 저번 1차 때, 2차 때 실패할 때하고 다른 게 1차, 2차 때는 일단 두 달 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리를 총 그 실패한 날로부터 생리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하는 날, 생리하는 날 이틀이나 3일째 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게 뭐 아까 전화 통화 내용에도 들었다시피 자궁 내막이 너무 얇은 것 같다. 그래서 요번 생리 시작하면 오라고 해서 뭐 약을 처방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스케줄은 아마 좀 1차 때, 2차 때하고 뭔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다음 영상에 계속 올려볼 거고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코로나만 아니면 사실 헬스장도 끊어서 운동도 다시 웨이트도 좀 하고, 헬스장을 끊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건 폐에 무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 과연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사실 마스크를 쓰고 런닝머신을 뛰고 웨이트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일러니 한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폐가 망가지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지 살을 빼야 되는지. 일단 제가 비만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기 갖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6년 정도 트레이너 하면서 살을 빼시고 저절로 아이가 생기는 부부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쪽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제가 그 상황에 닥치니까 마음먹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어떤 마음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4차 시험관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사실 저는 불임병원, 한방 불임병원에서 약도 처방 받았었고 한데, 사실 그 병원이 제가 사는 지역은 강동인데 파주에 있다 보니까 침이나 부항 같은 것도 같이 하면 더 좋다고 했지만 너무 멀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리 봐도 제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랫배 똥배 쪽을 만져보면 되게 차가운 편이거든요. 손발은 따뜻한데 아랫배가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 가정용 고주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정용 고주파도 한번 해볼 거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꼭 불임 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자주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복부 쪽에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뜸 치료 같은 거나 침 같은 거를 한번 받아봐서 자궁 쪽에 혈액순환이 되게끔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이고요. 일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제일 고민이에요. 헬스장을 가자니 코로나가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니 집에서 하려고 하면 홈트가 사실 진짜 독한 마음 아니면 하기 힘들거든요. 뭔가 어느 장소에 가서 차려진 상태에서 하면 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트레이너를 할 때도 센터에 가서 하는 건 하는데 집에서는 하다가 아 그냥 뭐 TV 보거나 딴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캐틀벨이라고 해서 집에서 전신을 운동할 수 있는 도구도 일단 샀어요. 헬스장은 끊는 거는 지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피검사는 0으로 실패로 끝났고, 다음 4차 준비하기까지 과정들을 조금씩 올려볼게요. 이게 언젠가는 성공하면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아름답게 끝나겠지만, 계속 실패를 해서 결국 포기를 하게 된다면 좀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멘탈을 잡고,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달아주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아, 누군가도 같은 심정이고 누군가도 응원해 주니까 조금 힘이 많이 나요. 그래서 혼자일 때보다는 좀 조금 더 씩씩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게 좀 제 솔직한 심정이고, 그냥 저 또한 뭐 제가 별건 아닌 사람이지만 저같이 40대 시험관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참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뭐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시작한 유튜브인데, 언제까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맘 먹은 건 이제 이게 임신 브이로그, 출산 브이로그, 육아 브이로그까지 롱런할 수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게 그때까지 제 멘탈이 멀쩡할지는 저도 상담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시험관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성공하시길 기원하고 내년이 소띠더라고요. 만약에 내년에 나오면 꼭 쥐띠 아기 출산이 힘들었던 분들은 소띠 아기 출산이 꼭 이루어지길 기도할게요. 파이팅!